안녕하십니까? 지금 이 시각 아시아대 주경기장에서는 대한민국과 호주 국가대표 간 축구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. 부산에서는 무려 15년 만에 열리는 국가대표 A매치 경기인데요. 손흥민 선수가 선발 출전하면서 아시아드는 지금 열광의 도가니입니다. 자, 현장의 그 뜨거운 열기를 현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. 경기장에 들어가려는 사람들로 출입구가 꽉 막혔습니다.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호주를 상대로 벌이는 A매치를 보기 위해서입니다. 이겼으면 좋겠지만은 비겨도 괜찮고요. 오랜만에 하는 경기라서 우리 아들이 원해서 왔는데 정말 좋은 경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이 호주와 평가전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. 손흥민이 꼭 골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. 한국 화이팅! 지난 2004년 독일전 이후 15년 만에 부산에서 열리는 국가대표 간 경기. 그동안 감춰온 축구 팬들의 열기는 기다린 시간만큼이나 뜨거웠습니다. 수만 석에 달하는 객석이 모자랄 정도. 지난달 24일부터 판매한 이번 경기 입장권은 불과 엿새 만에 모두 매진됐습니다. 뜨거운 관심 속에 5만여 개 관중석이 꽉 들어찼습니다. 경기를 뛰는 선수들에게도 이번 경기에 임하는 각오는 남달랐습니다. 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시고 항상 만원 관중으로 저희를 반겨주시는데 일단 저희가 팬분들에게 보답할 거는 뭐 경기에서 이기고 또 뜨거운 관심을 모았던 건 캡틴 손흥민의 출전 여부. 유럽 축구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손흥민이 이번 경기에 합세하면서 팬들의 미소는 더욱 밝아졌고 승리를 향한 기대감도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. 부산시는 아시아드 경기장에 모든 축구 팬들을 수용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구덕운동장을 시민들에게 개방해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중계했습니다.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.